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320원에서 13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를 하향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 기조 속에서 항공과 전기가스 관련주는 일단 웃고 있습니다. 항공주, 이 환율이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연료비입니다. 하반기 연료비가 기존 예상치 대비 2%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고요. 전체 비용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1% 감소가 꽤 큰 게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 효과로만 연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800억 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달러 비중이 특히나 큰 정비비나 리스료, 공항 관련비 등 비용 감소 효과도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용 감소 효과는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 금리 하락이 환율 하락이 더 나타남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종목들 주목해보자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관련주,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같은 기업들인데요. 원화 강세 수혜와 더불어서 요즘에는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가스전 발굴 사업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 38,000원에서 55,000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 덕에 미수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는 의견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주의 경우에는 환율 하락 기조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종을 위주로 실제로도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에 더해서 수출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또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는데 하반기에 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내수에도 큰 기여를 환율 하락이 못하고 있고 증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수혜도 한국보다 더 대만에 쏠린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대만의 대미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의 대미 수출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장에선 13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달러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30원 아래에서 결제되기 물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이벤트 이후로는 빅 이벤트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숨고르기 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다리면서 미국 7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환율 흐름에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시장의 장 초반 비교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원 대표님께서 현대글로비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 관련주들 좀 기대감 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내일 뭐 말씀하신 대로 인베스트 데이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 어차피 인베스트 데이를 다들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약 총 5천억까지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배당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주당에 대한 이제 배당금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최소 5% 이상은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장선으로 내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하게 되는데, 현대차가 하게 되면 현대차가 어차피 지금 이제 뭐 나올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주주하는 정책들을 지금 이제 좀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뭐 일단 지금 전기차 사업에 대한 이제 로드맵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인도 IPO 좀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이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날짜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이제 경영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아 쪽에 이제 전기차만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공장을 또 가지고 있죠. 이 부분들 또한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 공장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가 좀 있지 않겠냐. 원래는 전기차만 생산하려고 만든 공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겸하면서 생산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좀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위입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글로비스 세 종목 다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 큰 양봉 움직임들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좀 많다라고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파라텍이라는 기업인데, 오늘 보니까 3%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1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난주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때 이후로 30% 넘게 이제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재공략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았고요. 일단 파라텍은 전년까지 좀 대규모 적자였습니다. 이제 소방기구 제조 그리고 소방설비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지금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에 대규모 적자였다가 올해부터 흑자 전환으로 이제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2분기 연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제 이슈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좀 화재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 주차장 이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논 인터록 밸브 시연 설비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정부와 여당이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신축 건물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 쿨러 설치 의무화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드리면서 또 전날 급등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한 21%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수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양봉 하나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140원대 이하로 2,000원 정도 수준까지, 2,05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 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2,6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더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저점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삼성 SDI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현재 구간에서 2%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장중엔 34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미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하고, 배터리 기업들 가운데서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한 기업을 편입을 하고 싶다면은 나는 삼성 SDI가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전해주셨는데, 그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많이 좀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만 시각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금리 인하다 뭐 그 거기에다가 뭐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뭐 노이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포비아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워낙 또 많이 좀 조정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겠냐.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못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반도체가 못 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또 그 대체해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또 조정받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ESS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좋았던 그 부분은 이제 ESS 쪽이었습니다. 그만큼 ESS 사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과 지금 이제 약 1조 원 정도 ESS 관련해서 이제 납품 관련된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되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게 된다면 삼성 SDI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킹덤 점프를 할 수 있는 주가에 강력한 상승을 단기간 좀 가져가지 않겠냐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차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미국도 그전에 100%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거의 미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미국이 하면은 따라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되면 최근에 뭐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슈가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그 길이 조금 약간 막히다 보니까 캐나다를 통해서 또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이 어제 확실하게 캐나다 쪽에서 중국 자동차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25% 관세를 좀 올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 전기차의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앞으로 뭐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소재 쪽보다는 셀 쪽이 좀 더 잘 움직입니다. LG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기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저 승부를 보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 쪽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도 좋긴 하지만 그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나 LG 솔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저는 좀 더 우리가 뭐 투자 기간을 한두 달 정도 보고 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저는 LG 엔솔이 좋긴 좋지만 뭐 물론 그 외형 성장이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상당한 시장 캐파를 가지고 있는 LG 엔솔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삼성 SDI가 앞으로 좀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점 하반기도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한 번 더 듣고 왔고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 SDI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박수범 대표님은 네. 엄청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2차 전지 회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 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버블이 확실하게 꺼졌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버블이 많이 꺼진 상태인데 그중에서 삼성 SDI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신다면 좀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50만 원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삼성 SDI 주가 회복이 빨리 일어나길 바라고요.